자, 파이프 샵공 남통의 파이프 샵공 파이프 샵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한번 가 구경 한번 해보세요. 핏업 상태입니다. 핏업 상태. 핏업은 보통 2mm에서 4mm, 2mm에서 3mm 정도로 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접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이 공장에서 한 달에 8만 피스, 스틸 파이프 한 달에 8만 피스, 서스 파이프 한 달에 8만 피스, 토탈 16만 피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럼 핏업 용접을 하는 겁니다. 핏업 용접. 이 공장은 작은 한 개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장이 한 대여섯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가 입고되면은 입고된 것을 이제 커팅을 여기서 커팅을 합니다. 커팅 머신이고요. 밴딩은 짜이나 밴딩 때리. 여기 커팅장이고요. 아주 커팅된 파이프 보이시죠? 강한 전기톱으로 저렇게 커팅을 합니다. 위험한 작업입니다. 아, 저기가 이제 밴딩샵이네. 밴딩샵. 밴딩 머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저 끝에서 무건이 들어오면, 저 끝에서 무건을 들어오면 여기 커팅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밴딩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직각으로 밴딩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파이프 끝부분, 끝단부들을 그라인딩 합니다. 스무스 그라인딩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피드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용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그라인딩 하고, 또 용접하고, 아주, 자, 여기도 용접장입니다. 용접장. 여기 보시면 이제 육지 용접하는 겁니다. 저렇게. 용접사가 여자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도 여자분인데, 아, 이 어려운 용접입니다. 육지 용접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파이프 내부에 긴 장대 있죠? 긴 장대 그라인더로
저 장대가 파이프 내부 그라인딩 하는 겁니다. 파이프 내부에 내부 용접 피드나 그런 거를 이제 부드럽게 그라인드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자, 여기 파이프 플랜지나 레듀서, 티, 뭐 엘보 전부 다 여기 다 자체 제작을 합니다. 페인트까지 이 공장에서 페인트까지 다 만들어지고요. 단지 도금은 이제 도금은 조금 그 환경 때문에 도금 공장은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깝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거리에 도금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 수압 테스트, 파이프 수압 테스트를 하는 곳에 잠시 왔습니다. 여기 지금 다 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 게이지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압들이 이렇게 다 걸려 있고요. 참 이런 모양의 이 파이프를 밴딩해 가지고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하죠. So this is also a little area. Good, good. Just. 자, 이런데 보면 게이지에도 이제 게이지가 캘리브레이션, 경교정을 받은 날짜들이 다 적혀 있고요. 자, 요거, 요 펌프로 이제 저, 이 파이프에 압을 채우는 겁니다. 수압을 채우는 겁니다. 채운 후에 요리로 커넥션을 해서 압을 채우고 난 후에 이제 이게 키핑 시간을 1시간 정도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압 테스트를 합니다. 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수압 테스트 하는 곳 잠시 또 와봤습니다.